있는 소감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프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무속성 인형을 리뷰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고정된 없이 요새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구매했던 인형이 울었으니 말한다고 해서 오기로 줬는데 바로 해피니라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리본 달린 게 특징이고요. 직접 만들었는데 계속 안 어울리는 옷이라 망설이다가 찰떡으로 잘 맞는 아이가 아닐까 싶어서 입혀놨더니 너무 귀엽고 잘 맞더라고요. 여름에 약간 산책 나온 아가씨 느낌. 되게 귀여워요. 이름은 해피니니이고요. 그리고 얘 말고도 이제 출생증이랑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는 거 살펴볼까요? 출생증 떠났나요? 여기 밑에 아이들도 리뷰할 거라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깜빡하고 리뷰를 안 했네. 스포일 해버렸어. 여기다 옮겨놨는데 마이크 구매했던 거 여기다 둘게요. 딱히 쓸 일이 없어 아직까지. ASL 안 하고 있어. 여기다 두니까 좀 위태롭긴 하네. 출생증 같은 경우는 미리 집어넣는 편이라. 그래서 웃고 있어서 해피니인가 봐.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보시면 스포일러가 다 될 텐데. 이렇게 해피니 출생증 있고 보시면은 정보가 써있진 않아요. 그리고 더 귀엽고 한 거는 제가 뭐 꽂았는데 보시면 아 여기 해피니니 사진도 있어요. 폴라로이드. 되게 조그마하고 귀엽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인형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 아이만 리뷰할 거 아니고 좀 여러 개 리뷰할 거라 그 다음에는 제가 쿠키 롬퍼스 항상 입히고 다 안 어울려서 막 실망했잖아요. 근데 아이고 보고 더럽다. 그런데 최근에 잘 어울리는 이제 발견해가지고 일단 사용자면서도 들어있는데 일본어가 못 알아듣지만 보면 되게 해상시켜줄 수도 있고 내 캐릭터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그리고 전화 마사지 해주면 좋다 뭐 얼굴 좀 받은다 이런 느낌으로 눈은 뭐 문지르지 말라 고개를 꺾지 마라 그런 거 이런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못 알아듣겠어 일본어. 근데 귀엽죠. 보여드리고 싶어서 놔뒀어요. 그리고 니라코마 인형 분해해서 만든 신발까지 찍혀서 짠짠.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희귀손인 것 같더라고요. 구하기 힘들고 지옥손인가 지옥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좀 잘 어울려가지고 사슴뿔이 포인트고요. 완전 복실복실한 털은 아니라서 좀 푸석푸석해요.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고 사슴티 모티브인 것 같아서 나름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표정도 조금 징그러워서 못 먹을 것 같아서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름을 몰라요. 귀엽다. 노란 신발 너무 잘 어울려. 지금 그 꼬리를 안 박아놨나 봐. 얘가 이렇게 꼬리인 것 같은데 좀 아닌가? 안에 여기 물려져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맞네. 얘는 누구 꼬리지? 살펴볼게요. 분들한테 약속을 좀 잘 지키는 편이라 그래도 옷 없으면 리뷰를 안 하고 떠 있잖아요. 사인 인형이 좀 많은데 직접 만든 액세서리 리본 끈으로 묶은 거고요. 마르밤 새별이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얘는 옷에 좀 입힌 잘 어울릴 것 같은 애를 먼저 꺼냈어요. 액세서리도 미리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눈까지 같이 해서 어울릴만한 옷을 입혀볼게요. 우리 새별이는 출생증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나? 일단 아까 그 솜 거고 이건 스포일러 돼버렸고 없네. 출생 따로 없네. 이렇게 만들어있어. 뭐 잘 어울릴만한 게 이게 이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백색 장미 훨씬 예쁜 솜도 많은데 사실 이게 잘 어울릴까 싶은 색깔이 백색이더라고요. 새별이는 눈에 끝부분 같은 게 꽃잎 모양으로 특징이고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딱이처럼 자석도 달려있고 귀도 쫑긋쫑긋 토끼라 생각보다 되게 귀여운 솜입니다. 와이어도 달려있어서 모양도 잡을 수 있어요. 머리 모양. 일단 옷부터 좀 갈아입혀줄게요. 옷보다 진짜 잘 어울려. 제가 보는 눈이 있나봐요. 참 잘 어울리는데요. 그쵸? 새별이까지 리뷰도 해봤고 이런 또 와이어 달림 제가 솜이 좋아해서
이 장식물 얘한테 나눠 물려서 다른 애한테 써볼게요. 일단 옷 하나는 이렇게 써봤고요. 이 주인은 알았어요.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근데 이거는 잃어버릴까봐 그냥 따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히 손은 어디 비면 티가 안 나가지고 꼬리는 필요 없거든요. 그쵸. 만들었던 로드캔. 그리고 따로 간 거지만 단체 구매는 아니고 이제 묶음성 아닌 따로 구매한 장미소녀 느낌의 예쁜 하나라는 되게 예쁜 옷. 인형 너무 귀여워. 머리띠까지 대박이에요. 지금 퀄리티 대박. 이 아이는 개인 제작 소이라서 겐제도 잠깐 얘기 계속 달려있고 세제 판매자님이 같이 구매 판매하신 거 같은 게 여기 기본티 귀여워 보이는 거 저렴한 거 사가고 그냥 같이 입혀볼게. 크기가 포인트고 약간 늑대 같은 이빨 장미키 고무줄이랑 이렇게 돼있어. 난 흰색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흰색 털이 있네요. 파란 눈썹이 되게 마음에 들어. 여기 원하는 색이랑 되게 귀엽거든. 아무튼 옷도 한번 입혀줄게. 짜라잔.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 대박이에요. 꼬리는 잃어버릴까봐 따로 보관할까요? 전 이런 옷은 항상 입이 벗겨질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너무 귀여워. 뒷모습도 이렇게 생겼고요. 털은 약간 클로티드 클로티드 그런 느낌. 디자인도 약간 비슷해. 여기 흰색이 잘 안 보이는 게 조금 슬프네. 꼬리는 자석이라서 느낌 붙는데 잘 안 이런 식으로 묻어서 꼬리는 그냥 따로 보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짧아서 잘 보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까지 마무리했고요. 다른 옷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건 하이라이트 인형이라 따로 리뷰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인형들 리뷰를 마쳤습니다. 급하게. 그리고 하나는 트렌치 스포일러 해버렸죠. 오랜만에 리뷰하니까 좋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 수고합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궁극의 소미니언을 갖고 왔어요. 구하기 진짜 힘들어. 비싸고 한정판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중고로 구하시려면 5만원 이상은 구해야 될 거예요. 소미니언과는 그래펜을 재판해서 좀 아까울 정도이지라 소미니언과 플레이를 무척 싸요? 많죠? 근데 이 아이는 구하기 아직도 좀 힘들어. 제 판매자 엄청 많았어요. 저희들은 되게 힘들게 구했고 진짜 엄청 힘들게. 맨날 항상 힘들게 구했다고 하지만 진짜 엄청 힘들게 구한 솜이에요. 근데 얘는 오늘 꼬리가 없나? 짠! 바로 카눅이란 솜입니다. 다행히 화자는 없어서요. 화자는 기재를 하기 힘들 정도로 대충 하시는 분이라서 걱정했는데 화자는 딱히 없어서 이빨 입도 자수도 잘 돼있고 제가 구하기 엄청 힘들어서 몇 달 내내 진짜 엄청 어렵게 구한 솜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여워. 비싼 솜이라 마음이 아프지만 새 옷도 있는 겸 한번 입혀볼게요. 진짜 귀엽다.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데 모자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사실 카노는 좀 소녀 컨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뽀짝뽀짝한 옷이 카노 구매할게요. 모자를 좀 뒤로 뺄까요? 귀엽긴 한데 다음품으로 받았던 모자를 쓰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씌워볼게요. 노란이 그냥 고양이 털부분까지 있고 여기 이제 꽃 모양에다가 베레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보다. 이게 더 잘 어울린다. 이거 했고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기운도 없고 몸이 아파서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귀엽다 생각합니다. 코도 정상개체고 입도 정상개체인 것 같아서 아무튼 너무 귀여워. 슈팅차 없는 게 좀 아쉽다네. 얘는 원래 꼬리가 없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작자님한테 물어보는 게 좀 그렇고 연락이 될 것 같고 판매자님한테 물어봐야겠어. 하여튼 귀여워. 다른 아이 하나 먹고 싶어. 새별이를 넣어볼까요? 좀 이쁜 애들만 일단 모아볼까? 다른 아이 하나도 리뷰하면서 같이 넣어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카노미가 생각보다 리뷰를 기대 못했는데 와 힘든 솜이랑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찍고 또 말리고 막 할 게 있어서 건조시키고 칠하고 이런 게 있어서 영상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형들은 옷이 모자라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